자, 그러면 승리를 거둔 우리 김태경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김태경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승리를 거두고 4강까지 올라간 김태경 선수와 얘기 나눠보죠. 김태경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연습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약간 우는 소리를, 엄살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경기 딱 끝나고 난 소감 어떠십니까? 근데 이길 줄 몰라가지고 솔직히 오늘 오면서 연습은 잘 됐는데 게임 자체가 좀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게임이 잘 풀려가지고 이긴 것 같고요. 되게 마지막 경기 제가 불리는데 이기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경기의 그 대각선 위치에 투게이트 질러푸시 이거 다 실패하고 어느 순간 이거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질러 러시 막힌 다음에 지지 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솔직히. 근데 그냥 마냥 지지 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훈이가 좀 드론이랑 히드라 위주로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군 없이 질 템플러로 한번 피해주자 생각했는데 거기서 피해를 많이 주는 바람에 제가 경기를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네, 김태규 선수. 오늘 정말 수많은 팬분들이 여기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 가득 메워주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네. 프랑스에서도 김태경 비수 등에 사인받겠다고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런 현장의 열기, 이 정도의 열기를 맛보는 프로게이머 김태경 선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스타리그 하면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정말 올라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4강전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특히 오늘 저희가 진짜 막 소리 지를 정도로 저희 정말 다 소름이 돋았어요. 막 막 고개 운전하시고 첫 경기부터 전진 투게이트 하시고 막 그 판짜기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컨트롤까지 그런 거 막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도대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하다. 그냥 패기죠, 패기. 예. 네. 아니, 어떤 분이 치어풀에 김태경은 손 네 개인 것 같다고. 예, 네, 막 그렇게까지 들어주셨거든요. 네. 아니, 손 두 개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김태경만 가능한 건가요,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자신감까지. 네. 네. 어제 김태경 선수 게임 보면요. 저그가 이제 프로토스에게 약한 상성 같은데. 그러게요. 저그가 프로토스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이 네 개 이어서 못 이기는 건가요? 본인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프로토스가 저그를? 안 보이는 손이 김태경 두 개 더 존재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그가 김태경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전날에 그냥 이렇게 하면 상대가 뭔가 져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드는 빌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빌드를 쓴 건데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상대가 져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비조의 박성균, 박준호인데 누가 올라오길 원하십니까? 우와, 그 좋은 질문이에요. 궁금하네요. 내가 결승할 때 누가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박성균과 박준호 둘 중에 아무나 상관없어요. 에이~ 진짜로요? 그러지 맙시다. 네. 자,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해. 그래, 단 1g이라도 10원어치라도 좀 더 이 선수가 나을 것 같다. 박성균 선수 아닌가요? 아니, 근데 또 저그를 잡고 또 올라가서 박준호도 괜찮을까요? 자, 누구? 테란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성균. 원래 저는 박성균 선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누가 올라와도 이길 수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조금이지만 단 1g이지만 테란전을 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8강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넘어섰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 반드시 우승하겠다 이런 인터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이번 시즌 각오한 말씀 마지막 듣겠습니다. 8강 되게 힘들게 경기 치렀는데 4강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번 8강부터가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이라고 생각해요.
결승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태경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